화주와 물류 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 정부에서 컨설팅비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달 2일부터 한 달간 지원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31일 물류유통 업무 관계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합동 물류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민간합동 물류지원센터는 올해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화주가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물류를 위탁 또는 공동화할 경우 컨설팅 비용을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 유통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주 물류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